안녕하세요. 오가농원 TV의 박명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오가농원에서 만들고 있는 냉동 옥수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 영상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껍질을 깐 후에 양 끝을 손질한 후에 대형 압력솥에 넣어서 지금 보시는 이 압력솥에 넣어서 한 50분 정도를 삶고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뜸들이기를 해준답니다. 대형 압력솥을 이용해서 쪄진 옥수수입니다. 이 옥수수를 이제 크기별로 선별을 한 다음 포장지에 담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크기별로 선별을 하는데 한 사람은 세 개씩 사이즈에 맞춰서 골라놔 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봉지에 담은 후에 진공 포장 기계에 넣어서 진공을 하죠. 그 다음으로 지하수 진공된 옥수수를 지하수에 넣어서 이렇게 식혀준답니다. 그리고 박스에 담은 후에 냉동 보관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짧지만 오가농원에서 만드는 괴산 대학 냉동 찰옥수수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